격투기 읽어주는 여자 격녀입니다. AFC 대망의 메인 경기 MMA-84kg 미드급 잠정 타이틀전 차이노 선수 대 김재영 선수의 경기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5승 OKO MMA 7전을 가진 베테랑 MMA 파이터이자 한국 복싱 챔피언인 차이노 선수는 펀치력뿐만 아니라 퀵과 그라운드를 모두 겸비한 선수입니다. 이번 AFC 잠정 타이틀전에서 평소 존경하던 김재영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되어 영광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에 도전하게 된 만큼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차기 미들급 챔피언 벨트를 가져오겠다는 출사표 던졌습니다. MMA 1세대 파이터이자 아시아 미들급 랭킹 1위를 자랑하는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 선수는 은퇴할 때까지 강해질 거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지존의 자리를 증명하겠다는 출사표 던졌습니다. 김재영 선수의 출사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도 차영 선수 마음을 이해드립니다. 먼저 저를 존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지 체육관 운영 챙기시고 아들 보고 싶은 마음 참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을지 파이터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격투기를 사랑합니다. 제가 머리에 헤어스타일 바꾼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1루에서 가장 강했던 최강의 부대의 평균 나이는 60대였습니다. 실전에서는 여러분 젊은 패디보다 노하우와 경험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증명하는 시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격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가 부러지고 이빨이 빠져도 격투기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김재영보다 지금 오늘 내일 김재영이 역사상 가장 진정을 보여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숨소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팽팽했는데요. 두 선수의 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 메인 매치는 5분 3라운드 경기고요. 1라운드 연장 경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챔피언 전이기 때문에 연장 라운드가 있는 거고요. 네. 우선 어떻게 보면 5분 4라운드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김재영과 차이노. 차이노와 김재영. 네. 아. 정말 긴장감이 돕니다. 고요 속에 이 두 선수의 메인 매치가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언제 화산이 터질지 긴장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1라운드 탐색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김재영 선수 같은 경우 스탠스를 넓게 하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양 훅을 거는 게 어떻게 보면 특징이거든요. 네. 그걸 차이노 선수가 어떻게 방어를 하면서 자기의 리치, 긴 리치를 활용할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격투기에서 이제 리치가 차이가 오호! 디킹을 플라잉 디킹을 샀어요. 플라잉 디킹을 허용했던 김재영. 아, 지금 타격이 좀 있을 텐데요. 지금 좌우로 돌면서 지금 조금은 찾고 차이노 좋습니다. 레프트 김재영 선수. 아, 확실히 차이노 선수 사격적인 네. 부분에서는 지금 김재영이 지금 네 위험합니다.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 맞았어요. 자, 차이노 다운됐습니다. 차이노 레프리 스톱. 이날 경기는 초반 스탠딩에서 대치하다 차이노 선수의 점핑 니킥에 턱을 크게 내준 김재영 선수가 코너에 몰리며 한 차례 위기를 보였습니다. 찬스라 판단한 차이노 선수에게 스트레이트와 훅을 수차례 맞았지만 김재영 선수의 노련미가 보였던 라이트 한 방으로 차이노 선수를 기절시키며 1라운드 58초 만에 펀치에 의한 KO로 승리를 얻어내며 미드급 잠정 타이틀전의 벨트를 지켜냈습니다. 이날 경기가 끝난 후에도 두 선수는 서로의 노력을 존중하며 멋진 스포츠인들의 정신을 보여주는 경기가 되어 후배들에게도 큰 기감이 되어주었습니다. 누구보다 후배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두 선수가 은퇴할 때까지 더욱 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저는 다음 경기 리뷰에서 찾아뵐게요.